퐁퐁남도 절레절레하는 싱크족. 딩크족은 제가 들어봤어요. 딩크족의 개념은 이제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고 그저 부부 생활만 하는, 네, 육아가 빠진 부부를, 육아가 빠진 부부의 의무가 바로 딩크족이잖아요. 네, 새로운 신조어 같기도 하고요. 싱크족이라는 게 있네요. 아이 없이 아내는 일하지 않고 오직 남편이 일하는 돈으로만 먹고 사는 부부. 아이 없고 집안일과 바깥일 모두 해내는 개미 남편과 집안일과 바깥일을 모두 하지 않는 배짱의 아내. 남편의 하루는 거실 청소, 빨래, 화장실 청소. 제가 다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내가 못 봤는데 진짜 제목이 결혼지옥이에요?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이라. 지옥의 비유를 하다니. 그럼 그 시간에 아내는 뭘 할까요? 집에 그냥 거의 누워있죠. 예상컨대 이런 생활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라면 와이프분이 엄청 미인이실 확률이 높을 것 같아. 그냥 이런, 그냥 이 적외선 카메라라 그러나? 여거만으로 봤을 때도 엄청 이쁘실 것 같아. 거기다 남편은 아침 겸 점심 준비. 아내가 왜 핸드폰이 3개죠? 하루 수입 1,000원이에요. 포인트를 열심히 모아서 1년에 한 번 치킨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어리광을 부리시네.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아니 근데 쌩얼이 이 정도면 되게 미인 아니세요? 여러분 쌩얼이 이 정도면 좀 미인이신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스크롤을 점점 내리면 내릴수록 이 지금 이 와이프분이 더 비호감스러워. 스크롤을 내리면 내릴수록 비호감스러운데 내가 이분이 되게 미인일 것 같은데? 라고 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 근데 그거보다 스크롤을 한참 내리니까 너무 비호감의 영역으로 가버려가지고 이분 이쁘고 안 이쁘고 이제 의미가 없어. 맞지? 특히 그 휴대폰 3개로 1년에 치킨 한번 시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남편분이 제보했겠지.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 수도 있고. 입으로만 얘기하면서 잔소리를 하는 그 청소 잔소리. 저렇게 잘해준 남편한테 툭툭 한마디 내뱉는 게 좀 얄밉다. 사랑해서 결혼했다. 그 말이 떠오르네. 그래도 사랑하시죠? 이런 단어가 떠오르네. 잔소리를 못 참겠다. 아내는 그냥 본인이 게을러서 못하는 거라고 변명 아닌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근데 막상 저렇게 그 자신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찍혀있는 저 영상물을 보면 민망할 수밖에 없지. 너무 창피하겠지. 진짜 제목이 결혼 지옥인 것처럼 느껴지네.
장원영은 계속 고점을 갱신하는 것 같다. 저도 약간 카리나 파긴 한데, 장원영 보면 이제 계속 고점 갱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 롯데캐슬 시민권 취득하기 빡센 후. 이 병신새끼 고소 가능하냐? 30분 전부터 레이저로 저지랄하더니 우리 집 쪽으로 싸서 거실이 노래방 마냥 파란데 쟤 뭐하는 놈이냐? 아니 이런 파란색으로 돼있는 레이저 요런 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지? 이게 뭐야 또 거기다가. 애 같다. 그러니까 애 보통 이제 아파트에 좀 가족 단위로 많이 사니까 애 키우는 집이겠지 뭐. 조율이 못 보는 사람 절대 보지 마. 엥 뭐가 금치거야. 보지 마. 보일지 마. 개고기 먹으면 안 되는 이유? 그들은 말이 안 통해도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오, 올라가라는 뜻인 걸 아네. 프렌치 불독인가? 너무 귀엽다. 토실토실한 게. 제목이랑 잘 지었네. 국제대학교 불합격자 레전드. 어쩌라고. 시학년아 떨어졌으니까 아가리 싸움으로 밥맛 다 떨어지네. 학생 어느 과 지원하셨어요? 아쉽네요. 수시 결과도 보다 학생 인성이. 네, 다음 취잡 때 공부는 잘하지 않더라도 인성 공부는 하셔야 앞으로 학생 인생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디서 설교하고 있노? 국제대학교. 나 국제대 다음 달에 졸업하는데 이건 처음 봤네. 이걸로는 국제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또 콧박이가 있구나. 그래요. 드론 전공? 야. 이게 뭐 25,000원짜리 핫도그라고? 전부 다 해서? 아니 2,500원을 잘못 본 건가 내가? 아 2,500원이구나. 공 하나 빼서 2,500원짜리 하나 2,500원짜리. 와 불고기를 넣어주네? 거기다가 소세지까지 아낌없이 넣어주네? 이걸 2,500원에 판다고? 어디서? 저거 한 6,500원 정도 체감
내가 체감했을 때는 한 6,500원 정도 돼 보이는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 내셔널 지오그래픽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딱 이런 느낌이라고. 그치만 내셔널 지오그래피는 너무 멋진걸? 괜찮아, 우리나라라서. 내셔널 지오그래피는 너무 이뻐, 멋져. 솔직히 팩트야. 내셔널은 너무 멋짐. 내놓는 제품 하나하나당 하나하나마다 너무 이쁜 것 같아. 이 요거랑 요 브랜드 저 심볼이라 그러나? 요거 로고랑 요 브랜드 로고랑 검은색 바탕에 저 로고 하나 딱 있으면은 너무 이쁜 것 같아 나는. 오히려 좋아. 내셔널 지오그래피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아마 저 캐리어 가방인 것 같은데? 20만원짜리인가 그거 샀던 것 같은데. 겁나 커. EBS가 옷을 내주면 될 일이야. EBS가 옷을 안 내주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피 사는 거 아니까. 맞지 맞지. 디자인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EBS 로고는 너무 짜쳐. 불법 도우미, 노래방 도우미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그래. 2종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노래방 도우미를 이렇게 보도 업체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쓰는 게 불법이에요. 예. 1종 같은 경우는 써도 돼. 그게 합법이야. 그래서 1종, 2종이 합법과 불법으로 나눠집니다. 예. 왜 전문가냐면 우리 집이 노래방을 하잖아. 우리 엄마가 노래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아. 예, 내가 여기를 자주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열받게 하고 사람을 화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채팅을 좀 자제를 좀 해주세요. 예, 뒷받침했잖아. 우리 엄마가 노래방 한다고. 그래서 나도 알고 있다고. 예. 아니 농담이라도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인천 남동구 노래방에서 4시간 주류 플러스 도우미를 쓰면 50만원이다 요금 결제를 요구하는 업주한테 불법인데 왜 돈을 받냐며 벌금도 맞을텐데 신고하든지 알아서 해라고 겁을 줘서 요금 청구를 단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런 그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래방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은데 여기서 이런 그 손님을 보고 이제 진상이라 그러죠. 예, 이런 생각으로 와가지고 애초에 이런 사람들을 거를 수가 없으니까 CCTV 같은 것도 있고 그 노래방 업주들끼리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 있대.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상짓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동네에서 평생 여기 노래방을 못 가는 거야. 왜냐면은 얼굴을 갖다가 몽타주로 갖다가 단톡방에 띄운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얼굴을 기억해놓고 있다가 그 사람이 우리 노래방 왔다. 그럼 애초에 받질 않는데.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돼 있어서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해가지고 손님들을 걸러내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어디나 또 그런 그 신종 그 새로 오는 그 진상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당해야지. 어쩔 수 없어. 당해야 돼. 내가 당해야 되는 느낌이야. 이 사람 진상이야. 근데 진상 티가 안 나. 근데 술 먹고 노래방 부르고 막 노래방 도우미 부르고 막 재밌게 놀고 최종 가격을 이렇게 계산할 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선불을 받는 거야, 선불을. 선불을 받아야 돼. 선불을 받고 이렇게 뭐몇 시간 놀 거, 3시간 놀 거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러면 이제 3시간 동안 노래방 도우미비가 뭐 이제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미리 결제해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한대요. 선결제가 답이야. 근데 또 선결제에 대해서 아 알아줄게 왜 이래요? 아이 알아준대니까요. 예. 아이 못 믿어? 뭐 내가 지금 취해 보여? 지금 취하지도 않았고 여기 왔는데 그냥 갈까요? 딴데 갈까요? 그러기에는 그 손님 놓치면은 손해가 막심하니까.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잘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노래방에서 2시간에 15만 원. 나는 카드가 없으니 신고하든지 말든지 하라며 겁을 주고는 요금 15만 원을 내지 않았다고. 남동구의 다른 노래방에서 10시간에 100만 원. 난 계산 못하니까 경찰에 신고하라며 100만 원을 받는 것보다 영업정지에 벌금 받는 타격이 더클 것이라고 업주를 협박했다. 요 영업정지도 삼진아웃 제도라고 해요. 삼진아웃. 예. 처음에 걸렸을 때뭐 구두 경고에서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 정지, 한달 정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일비재하게 계속 있대요. 이 노래방 신고하는 손님이. 내가 이렇게 해본 적이 있다라고 나 이쪽에 빠삭하다고 으스대기까지 했다. 결과는 공갈죄로 벌금 200을 맞았다. 이제 이거에 대한 판례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예, 공갈죄로 손님은 벌금 200 때려 맞고 업주는 불법 노래방 도우미를 썼으니 거기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받고 벌금을 받고. 그러니까는 그런 것 같아. 참 여기서 가불관계가 생긴다니까. 뭐 그러기도 한데 돈다 주고 선결제까지 다 했는데 나중에 손님이 따지는 거야. 아, 너무 비싼 것 같아. 지금 50만 원 받으셨죠? 아, 20만 원만 빼줘요. 그렇게 하는 거야. 아, 20만 원 빼면 저희는 뭐 남아요, 손님? 왜 이러세요? 이러면은 거기서 이제, 아, 신고할까요? 이래버린대. 그러니까 좀 사람에게 질려버리는 직업이겠지, 이 노래방 업주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무진장 번대요. 예. 이, 목 좋은 데서는 한 달에 억 단위도 그냥 벌어제낀대요. 노래방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그러면 그냥 일종을 쓰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일종을 쓰면은 거진 다 세금으로 빠져나가버리고 그게 엄청 힘들대요. 그래서 다들 이런 거를 영업정지 당할 거를 감수하고 쓴다고 합니다. 예. 이상, 노래방 아들내미. 예. 노래방 잡지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집 노래방 때려쳤어요. 예. 다 갖다 이렇게 팔고, 지금은 그냥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저희 그 부모님은. 노후를 보내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졸업하셨대요, 노래방은. 갤럭시 14 공식 이미지가 유출됐는데, 왜 아이폰스럽지? 뭐지, 이거?
아니죠. 아이폰스러움은 좋지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삼성은 애플이랑 디자인이 겹쳐서는 안 돼요. 예. 기술적으로 어떤 뭐 유사성이 있을 수는 있어도, 삼성은 애플이랑 디자인이 겹치게끔 후발주자 같은 그런 스탠스를 가져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 짝퉁처럼 보여, 이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삼성 갤럭시가 아이폰의 그 디자인, 특히 이 모서리 이 곡선, 그리고 요 느낌, 예. 테두리 스테인리스 요 느낌, 요거 가져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따라한다는 느낌이 들고, 후발주자 같은 느낌이 들잖아. 경쟁, 엄연히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저기 약간 안 접히는 플립5랑 비슷하네요, 디자인이. 지금 플립5가 저래요, 디자인이. 아, 지금 플립5가 디자인이래요? 근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안 물어봤다고 누가 했는데. 물어봤나요, 제가? 왜 방송 중에 개입을 하세요? 이미 나왔으니까. 아, 이제 심술 부리는 게 아니라, 예. 그, 제 방송에 방해가 돼요.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 심술 부리는 게 아니라, 예, 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러면 짝퉁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폰을 제가 쓴지 4S 이후로 안 써봐서 잘 모르는데, 나 특히 요 부분도 조금 유사성이 많이 짙다고 느껴지거든요? 여기 검은색 줄 하나? 요거?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검은색으로 줄 하나 딱 그어져 있거든요. 너무 유사해. 너무 유사해. 유심히 그냥 이런 버튼의 튀어나옴의 정도, 버튼의 길이, 질감, 그냥 눈으로, 눈대중으로 봤을 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거 아이폰으로 보이죠. 예. 화도 삼성하면 아재아재 해대니까 젊은 층 사기하려고 바꾼대.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삼성이, 진짜, 저는 남의 눈치 잘안 보고 사실, 너무 지금 그, 삼맨이 돼버렸거든요. 최근에 또, 뭐,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AS가 말도 안 되게 좋아가지고, 예, 폴드를 쓰는데, 화면 펼쳤을 때 가운데 살짝 기름 자국처럼 자글자글한 게 있어가지고, 혹시 이런 걸로도 AS가 될까 하고 갖다 줬는데, 새 폰으로 줘버렸잖아요. 보험도 없이, 배터리, 겉표면에 있는 디스플레이, 안으로 펼쳤을 때 있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두 개에다가, 힌지에다가, 새 폰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나는 그 이후로 삼맨을 외치고 다니거든요. 예. 삼성 서비스 센터 보면은 그냥 우러러 보게 돼. 삼맨,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근데 이번에 S24가 나온다. 요거 너무 아이폰을 따라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 좀, 그렇다. 예. 삼성은, 제가 또 삼성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모니터도 삼성이죠. 청소기도 삼성에다가. 냉장고는 LG를 쓰지만, 삼성 제품을 많이 쓰는 삼성 매니아로서, 삼성 핸드폰을 오랫동안 쓰는 유저로서 얘기하자면, 삼성은 지금 로고를 빨리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유의 폰트와 삼성이라고 적혀져 있는 그긴 단어, 요거를 대체할 만한 정말 한 몇백억 혹은 몇천억을 들여서라도 그런 삼성의 새로운 심볼 로고가 너무나도 필요해요. 정말. 로고가 필요합니다, 삼성은. 뭐 이미 디자인적으로건, 기능적으로건,
올라올 대로 이미 올라왔어요. 아이폰이나 삼성이나. 기아 로고 바꾼 게 신의 한 수. 기아를 지금 비유를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른 얘기 같고요. 그냥 전 기아 바꾼 거나 그 전이나 뭐 크게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삼성은 빨리, 빠르게, 정말, 예. 로고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뒤에 이거 삼성 적혀져 있는 거, 이거 말고. 그만하고, 이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애플 따라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 아닐까요, 코트님? 삼성 그냥 삼성 그대로를 두는 사람들이 있고 할 텐데 왜 굳이 아이폰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뭔가 새로운 심볼이 필요할까요? 왜 새로운 로고가 필요할까요, 삼성이? 사람의 인식을 바꾸려면 사람들에게 편견으로 자리 잡은 그 인식을 바꾸려면 불리우는 이름을 바꾸는 것부터가 먼저라고 생각을 해. 예. 아니면은 확연하게 딱 드러날 수 있는 이름이나 로고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 관심을 가져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도 아프리카 TV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숲으로 바뀌고 BJ에서 스트림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리우는 이름, 명칭, 로고, 상징하는 어떤 색상. 우리가 맥도날드 하면 무슨 색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빨간색과 노란색이죠. 삼성하면 떠오르는 색깔 파란색이죠. 애플하면 떠오르는 색깔 화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이버 하면 떠오르는 그 시그니처 컬러라 그러죠. 예, 초록색. 카카오는 노란색. 그래서 코트님은 닉변한지 하시게요. 이런 것처럼. 예. 애플은 실버. 실버가 좀 떠오르죠. 아, 삼성은 지금 이제 그24 울트라는 기존의 걸 가지고 가는 느낌인데 이 모서리의 요 곡선 요거 이렇게 디자인의 변화가 있다. 아 이 균일한 두툼함으로 지금 갔는데 원래는 약간 조금 그 다르지 않나요? 지금 삼성 S23 디자인 그래 이런 느낌이잖아. 둥구스름한 느낌. 둥구스름한 그 겉 테두리를 바꾼다. 요렇게 각지게 딱 떨어지게 얘가 지금 울트라예요. 가운데에 있는 애가 울트라고 그 옆에 양쪽 사이드에 있는 거는 너무 애플을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근데 기존의 디자인보다 좀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 아, 왜 이게 더 안정감 있어 보이지? 주는 느낌이 아니 이게 더 안정감 있어 보여. 뭔가 아이폰의 저 디자인이 왜지?
이게 뭔가 집었을 때 뭔가 손에 착 감기는 그 안정적인 느낌이 더 드는 느낌이 있네. 왜지? 이제 갤럭시 2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폴더블 폰들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올해 뭐 4월달 6월달 그쯤에 나올 것 같은데 폴더블 그 폴드 예 폴드 6가 되겠네요. 예. 그때 되면은 폰을 바꾸겠습니다, 저는. 아니, 제발 울트라 엣지 좀 없애라는 게 그렇게 힘든 부탁인가? 엣지 없애라고 투표를 해서 보여주든지 하라고. 제발. 엣지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나 엣지 좋던데. 약간 제로 베젤 느낌 들어가지고 베젤이 이 부분이거든요. 베젤이 끝에 이렇게 그 화면 박 부분 그 테두리 부분 근데 여기도 약간 디스플레이로 좀 감싸져 있어서 제로 베젤 느낌 들어갖고 나는 울트라가 좋던데 왜 아 그 엣지가 좋던데 왜 이렇게 엣지를 이렇게 싫어해? 폰 떨궜을 때 엣지가 깨졌나 보다. 계속 눌러지는 게 싫다. 야, 블라인드에 현대모비스 다니는 그 회원이 성과급 새우 1500 나 받았는데 인스타 스토리 올리면 꼴 보기 싫냐? 모비스 성과급 나왔어? 왜 남편이 아무 말이 없지? 부부 사이에 성과급이 나왔는데 그 성과급에 대한 보고가 없으면 서운한가? 서운할까요? 성과급이 나왔어. 서운해?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지 않은 게 서운해? 부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 서운할 것 같아. 서운한 게 맞지. 서운해야 맞지. 공동체니까. 갤럭시는 아재들이 쓰는 폰이라는 인식이 많다. 삼성 직원.
삼성 직원 왈. 아이폰 선호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아재폰 이미지가 굳혀진 갤럭시 브랜드 대수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 이거는 오피셜이네요. 그럼 삼성이 아재폰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브랜드 대수술을 검토 중이다. 어, 그래서 S24도 약간 조금 아이폰스러운 이미지로 가는 건가? 네이밍을 바꿀 수는 없을 테고, 갤럭시를. 근데 바꾼다네요? 갤럭시를 대신하는 혁신적인 새 이름. 어렵다. 대체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 갤럭시가 LG처럼, 삼성이 LG처럼 폰, 핸드폰 사업을 접어야 될 정도는 아니야. 뭐 적자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선호 현상이 더 심해지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안 쓸 뿐이지 여전히 쓰는 사람들도 쓰니까. 남녀 7세 부동석 집안. 남자는 주방에 들어가면 안 돼. 남자들 부엌에서 일을 해야 다 좋아하고,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부엌 일하면 막 손을 보였지만 요새는 부엌 일을 해주고 같이 돈 벌고 같이 집안일도 협조하고, 이런 게 요즘 트렌드다. 추세가 요즘 그렇다. 손자들도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 68세이신데 여기에 나온 지금 70세 넘으셨겠네. 요거는 시골인가 보다. 가족 단위가 대가족이네. 그러니까 저런 거지. 근데 인식 많이 좋아졌잖아. 근데 지금
난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맞아. 살 수 있어. 맞아. 아이고. 구해주세요. 맞아. 아빠 갈게. 엄마랑 잘 지내고 얼른 갔자. 인스타 봤는데 저 애기 입에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런데 백혈병 치료하는 치료 세포 치료하는 게 1회 만에 완치되는 백혈병 치료 세포 세포 치료 방법 여기에 몇십억 한다고 있어? 그런 게 있어? 여기 있어. 세포 치료 비용이 몇십억이다. 에이. 월 130 벌어도 행복한데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조회수 24만이야? 미쳤다. 저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오전에 대학병원에서 5시간 일하고 월 130 받습니다. 일한 지 7년째고요. 사는 집은 부모님이 증여해 주신 상가 아파트 15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따로 안 내고 관리비 8만원 정도 내요. 지출은 폰요금, 보험, 60만원 생활비, 30만원 데이트비, 15만원 비상금, 10만원 따로 적금. 오전 8시 출근해서 오후 1시에 퇴근하면 햇빛 쬐면서 강변 산책하고 아메리카노 들고 1시간 정도 걷다가 집 근처 시립도서관 가서 좋아하는 책들 2시간 정도 보고 집에 가는 길에 치킨이나 간식거리 사들고 집 가면 대략 오후 5시. 주말이면은 등산이나 애인 만나서 데이트하고. 사귄 지는 7년 됐는데 비혼주의라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하는 걸로 합의 봤어요. 130만 벌어도 너무 행복하고 여유롭네요. 이래도 될까요? 집이 있으니까 130만 벌어도 행복한 거예요. 집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다. 130만 벌어도. 집만 있으면 많이 못 벌어도 행복한 거구나. 집만 있으면. 아파트 증여받음. 딸에게 아파트 증여해도 될 정도로 노후가 준비된 부모. 큰일 나지 않는 이상 잘리지 않을 대학병원. 무기 세 개를 다 갖고 있는 듯. 아니 하루 사이에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아니 대깨코트님은 안 주무세요? 아니 진짜 대단하시네. 내려도 내려도 끝이 없어요. 오 중국에서 방학을 앞두고 미성년자 게임 제한 방침을 발표했다. 진짜 미쳤다. 공산당 이래서 공산당이 싫다. 와 인간의 그냥 기본적인 욕구 행사 그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 자유권 그 권리가 없어.
국가의 권한이 여기까지 미쳐 개인이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최대 16시간까지만 해야 된다고. 공휴일은 저녁 8시에 9시 사이에만 로그인해야 된다고. 와, 중국은 어떤 나라일까? 미성년자들은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적당히 플레이해야 한다면서 텐센트 게임즈는 겨울방학 동안 미성년자들이 총 16시간 동안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실명 인증 제도, 시간 제한 충전, 안면 인식. 와, 안면 인식까지 도용한 그 여기다가 도입을 시킨다고? 아니 이건 좀. 우와, 미쳤다. 사생활 없구나 중국은. 전에 중국에서 문화교육 제정한다고 시진핑이 내일부터 PC방 다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중국 PC방 다 닫아버렸다고. 그 정도야? 야, 미쳤다. 통제 돌았다. 이러면은 이 정도까지라면은 그냥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그냥 기대하기 힘들겠네. 안면인식 등 중독 방지 대책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중국은 아예 그냥 게임을 혐오하네. 게임을 혐오하고 산업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 중국은. 바로 옆 나라인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거의 막 불량식품 취급하네. 무섭다 무서워. 처음 알았어 저렇게까지 하는지. 게임을 많이 하면 뇌 기능이 떨어진다. 공부도 하루에 4시간씩 하면 뇌가 피곤하니 쉬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공부는 뇌에 안 좋으니 그만하라는 소리는 안 하지? 그럼 페이커 이상혁은 지금쯤 침 흘리며 다녀야지 않을까요? 아가리. 뭐든지 좀 오래 하면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야. 방송도 마찬가지야. 방송도 오래 하면 뇌 기능 떨어져. 그래서 말도 잘 못하게 되고 그럴 때 있어 약간. 제가 엊그저께 그랬어요 제가. 저 학교 14년 받았는데 8년 갔다 왔어요.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요소를 알려드렸는데 이 요소들은 함께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 저 청주 쪽에서 한 8년 갔다 왔어요. 웃기려고 한 영상이다. 근데 좀 불쾌하구나 이런 질문이. 어디 대학교 나왔냐고 묻는 게 실례다. 혹시 어디 대학교 나오셨어요? 아니 그랬던 것 같아. 나도 뭔가 대학교 물어볼 때 나는 워낙 바닥이라 그냥 나는 이제 나는 고졸이라 누가 뭐 학교 뭐 최종 학력 어디예요? 아, 저 고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담백하게 담백한 팩트로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런 거 얘기할 때 긁히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 그 대학교가 자기를 정의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격지심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냥 담백한 팩트로 얘기해주는 게 좋지 그냥. 아, 저 뭐 지방대 뭐 2년제 나왔어요. 예. 전문대 나왔어요. 아, 저 뭐 원광대 나왔어요. 예. 저 뭐 대불대 나왔어요. 예. 저 명지대 나왔어요. 고졸특 상남자임. 아, 대학교를 물어봤을 때 대처 방법까지 알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되게 컴플렉스가 심해 보이잖아. 대처법이 필요하긴 하겠네. 무슨 대학교 나오셨어요? 물어봤을 때 대처 방법. 명쾌하게 그냥 팩트만 얘기해줘. 그게 맞지. 내가 내 스스로 안 긁히려고 자아성찰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아니면 지잡을 나왔지만 성공을 해버려. 그러면 그 사람 출신은 중요하지 않은 게 돼버려. 맞잖아. 정우성 아저씨가 초졸이야. 정우성 아저씨한테 혹시 최종 학력 어떻게 되세요? 했을 때 저 초등학교 초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뭐 긁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 이미 지금 현실이 현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비유가 아니라 진짜 초졸이야. 맞아. 진짜 초졸이야. 근데 또 그런 초졸 중에서 잘된 분들을 빗대어서 자기 인생도 거기다 자아의탁하면 안 돼. 중학교 다니는데 학교가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부모랑 얘기하다가 나 그냥 검정고시 볼게.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 하고 싶지가 않고 뭐 학교 다니는 재미도 없고 이 학업이 좀 나한테 버겁습니다 부모님. 바로 쌍욕 나오겠지만 거기다가 이제 비유를 하는 거지. 정우성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뭐 서태지도 그랬고 초졸인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어머니 아버지 도끼도 그러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쌍욕이 안 나올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 아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해 주나요?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해 못하죠. 솔직히 저는 이해 못해요. 저도 솔직히 과거로 돌아가서 저도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다니고 학교 자퇴하면서 엄마한테 그냥 검정고시 보겠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철없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막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마치
그러니까 약간 좀 자퇴하고 싶어하는 애들 특, 나도 자퇴를 해봐서 아는데 자퇴하고 싶어하는 애들 특이 너무 결과론적이야. 어차피 이런 거 배워봤자 나한테 도움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알바를 하거나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뭔가 좀 사회로 나갈 생각을, 사회로 나갈 준비를 남들보다 빨리 하기 때문에 이건 유리하다 이러면서 막 역발상으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이제 꿈 뒤에 숨는 거지. 특히 이제 그 래퍼, 음악, 예체능 요쪽으로 가고 싶은 친구들이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 자퇴 빨리 하게 해달라고. 쇼미더머니 같은 거 보면서 막 이제 나 진짜 집에서 진짜 홈레코딩 하고 막 녹음하는 게 너무 재밌고 즐거운데 학업을 안 하고 내가 이것만 할 수 있다면 뭔가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학업이 나한테 지금 도움 안 돼. 이러면서 꿈 뒤에 숨는 그런 유형들.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를 안 다니려고 하는 애들이 있겠지.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개인적으로는 학교를 안 다녀도 될 정도로 뭔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이미 영재여야 돼. 이미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그 교육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의 IQ와 영재여야 돼. 그런 친구들 제외하고서는 싹 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아예 그냥 나 그냥 검정고시 볼게요. 뭐 한 달 뒤에 검정고시 봐가지고 이미 따버려. 그러고 나서 대학 들어갈 준비를 미리 하는 거야. 막 15, 16 막 이럴 때. 뭐 그러면은 뭐 이해 당연히 뭐 킹정이지. 남들보다 앞서가는 그런 지식 뭐 지능이면은 그런 거 아니면 사실 반려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 꼬박이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